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물론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해도 되지만 그때 되면 이제 지금의 이렇게 막그 생각이 이렇게 그 용암 솟듯이 솟아나는 이제 이런 그 속도감, 이런 뭐 리얼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하다가 바로 그 이제 운동복 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우리들 그 장내 사람들 그 뱃속에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35조? 35조. 뭐 어떤 분들은 40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요즘은 또 5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뭐 일단은 그 이게 뭐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이제 조 단위로 뭐 1조, 2조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장내, 이 뱃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 바깥에서 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눈이라든지 뭐 귀, 뒤, 뭐 얼굴 이런 데 살고 있는 미생물까지 다 합한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 사람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이제 미생물들과의 그 공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생존하는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생명체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미생물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생물들이 이제 인간의 그 마음 이제 미생물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하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번쩍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마음들이 움직일 때 이제 다섯 가지 접촉에 해가지고 마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섯 가지 정보에 해가지고 보는 거 따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싶은 거 뭐가 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칩니다. 쟤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뭐 갖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촉각, 이제 이 촉각도 여러분들이 만지면 감각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으로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이건 부드럽구나, 이거는 거칠구나, 이거는 어떡하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제 좋은 마음, 나쁜 마음들, 뭐 갖고 싶은 마음들, 욕심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냄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냄새를 맡으면 야 이거 좋아, 향수 같은 거는 사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뭐 싫은 냄새들 이런 거 맡으면 아나 절로 안 갈래, 저 냄새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후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미각, 맛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거는 아나 이거 또 먹고 싶어 이러는데 어떤 거는 나 정말 그거는 먹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오감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 가지고 느껴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그게 인간의 마음들을 움직입니다. 그럼 미생물들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 이제 좋은 마음, 싫은 마음, 뭐 화내는 마음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질 때 미생물들은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은 화가 나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은 뭐 아주 행복해 할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장내 미생물들은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날까? 이걸 한번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쁠 때 장내 미생물들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장내 미생물들도 화가 나죠. 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촌이 논사면 여러분 배가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끝으로는 야 축하한다, 뭐 그동안 네가 열심히 노력하더만 이래가지고 논을 샀구나 말은 끝으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배는 아픕니다. 근데 이제 사촌이 논산걸 여러분이 봤어요. 예, 그걸 들었어요. 예, 보고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끝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장내 미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픈 게 이제 막 미생물들이 뭐 저들 이제 그뭐 하여간 뭐 미생물들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배가 아플 리가 없죠. 미생물들이.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술을 먹었습니다.
잘안 먹다가 술을 뭐 많이 안 마십니다. 이제 한 제가 3년 반 전에는 이제 술을 거의 뭐 매일 마시다시피 했는데, 이제 3년 반 전부터 완전히 좀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이를 악물고, 저는 이제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이제 술을 잘안 먹습니다. 왜 화난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지갑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예, 화난 상태에서 그래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 기분 나쁜 사람 아니면 뭐좀 강한 사람하고는 술을 아예 먹으려 그러죠. 왜그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래 그런 걸 이제 하도 겪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술을 한잔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뒤에 뭐 이제 이 사람 끼고 저 사람 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언짢았는가 봐요. 저는 이제 술을 이렇게 먹어도 좀 이렇게 차분해요. 이제 많이 마실수록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게 마셨을 때좀 떠들고 많이 먹으면 조용하니 이제 억수로 취했다 싶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잘 살펴요. 이제 그 사람들 하는 행동들, 이제 말하는 거, 이런 표정들, 이런 걸 이제 술이 억수로 취하면 더잘 살핍니다.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뒤에 합류한 이제 사람의 그뭐 표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탈이 납니다. 예, 그렇게 마음 불편한 상태에서 술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이 난다 그랬죠, 제가. 그래, 그 다음 날에는 뭐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조금 여기 겹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화가 좀더 났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날이죠. 그때는 화가 더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화가 억수로 나버리면 이제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장내 미생물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 아, 이 사람 화났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배가 안 고픕니다. 제가 때 되면 정말 무슨 마치 이제 무슨 그것처럼 때 되면 딱 배가 고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때 되면 싸야 되고 때 되면 자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제 몸이 무슨 이제 계획표처럼 딱딱 이렇게 이제 잘 그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딱 이렇게 한번 이제 속이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딱 뒤틀려 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저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화가 나고 얽히고 슬키고 집단에는 이제 삐꼈다 이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혈압이 180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밑에 혈압은 110 얼마까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막 여기 뭐 눌려주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피 뽑고 이러고 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하루 이제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이제 며칠째 이제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내려놓는 거. 이제 내려놓는 거. 이제 화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내려놓는 걸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똥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배도 안 고프고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예,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똥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자꾸 내려놓으니까 이제 음식이 조금 먹힙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똥이 나와요. 그리고 똥을 누는데 이제 저는 똥을 누면 이제 아주 이렇게 누런 된똥 이런 걸 이제 그 널 누거든요. 근데 그거 누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똥잘 사고 나면 기분 좋은지 제가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데, 이제, 속이 한번 뒤틀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똥을 누는데, 막, 와, 이게 뭐, 정말,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이제, 막, 정말 이, 썩어빠진 똥이 나오는 거예요. 굵게도 안 나오고, 막 퍼져가지고 둥둥 뜨고, 막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똥을 누는데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날 똥을 누는데 또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막 그런 썩어빠진 똥들을 싸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편안해지고 얼굴에 이제 화색이 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혈압 이런 걸 이제 재보니까 이제 가정용 뭐 혈압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걸로 해가지고 재보니까 이제 위에는 120 이래, 뭐, 밑에는 뭐, 76, 이래가지고, 이제 정상,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딱 보더라도, 우리 그 인간의 이제 오감, 이제
결국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오감에 의해 가지고 보,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져봤기 때문에, 그 오감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일 때, 이제 그 오감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걸 가지고 마음이 움직일 때내 장내 미생물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도 이제 이런 생각들은 이제 자주 했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그다음에 뭐 이제 잘 웃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잘 삐끼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걸 저희들이 늘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집사람은 이제 미생물 뭐 이런 관련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거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사람의 이제 요즘은 그 여러분 똥 1g만 있으면 1g이면 쪽햄이죠. 예, 그것만 딱 있으면 장내 미생물이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고 뭐 저거 싹다 나와 싹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미생물 이름이 길고 복잡고 뭐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이제 황설한 박사처럼 이제 미생물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 이 미생물들이 이제 분포가 많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뭐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분포가 많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제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걸 뭐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만 명을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계해 가지고 공통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요즘은 이제 질병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병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정 암, 뭐 간암이다, 폐암이다, 뭐 위암이다 이러면 이제 암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정 미생물들이 분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들의 분포가 점점점 많아지면 이 사람들은 6년, 이 사람은 6년 뒤에 간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75%다. 이렇게까지 요즘은 나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그 질병, 이게 이제 굉장히 연관이 있다. 어떤 특정 미생물들이 많이 분포될 때 어떤 질병들이 걸린다. 이거는 이미 그 생명공학자들이 거의 연구가 막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인간의 감정, 이제 어떤 이제 감정들, 인간의 감정 해봤자 뭐 별거 아니죠. 뭐 화내는 거, 희죽희죽 웃는 거, 뭐 행복해하는 거, 그다음에 푹 꺼지는 거, 뭐 이런 이제 인간의 감정과 미생물들도 틀림없이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겪은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사람하고 억수로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얹히죠. 그것처럼 이제 이 장내 미생물들은 인간의 감정하고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요 시간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이제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음양오행, 이제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사주팔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죠.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저기 가늠하는지 요거 다음 시간에 바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